안녕하세요. 제가 시골에 놀러 왔거든요. 놀러 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돼지꼬차예. 돼지꼬차. 돼지꼬차 아침에 딴 거거든요. 씻겨갖고 지금 이렇게 말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모카예. 모카. 모카꽃예. 손이 엉망입니다. 시골에 하실래요? 이거는 모카. 모카도 이렇게 지금 말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모카 보이지? 모카. 이거는 지금 먼저 건조를 시키고 있는 거라 해. 돼지감자꽃. 원래 돼지감자는 또 겨울에 그 돼지감자 즙으로도 먹잖아 얘. 이거는 꽃. 저는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돼지감자 하나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줄몇 가지를 해 먹을 수 있다는 게 몰랐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아침에 따가지고 이거 주인도 모르게 가서 따가지고 왔고 예. 모카꽃하고 돼지감자에 예. 이렇게 이제 말린 다음에 이걸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말리면 이렇게 돼요. 건조를 시키면 이렇게 되거든요. 저 손이 지금 엉망입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모카 그 돼지감자 말린 거예요. 말렸는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밑에 후라이팬에 한지를 깔고 이걸 볶아야 된답니다. 녹아 볶아야 차가 된다네요. 그러면 이거를 아 제가 차 나오는 것도 찍어드렸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말려가지고 볶고 한번 후라이팬에 살짝 예 그냥 볶으면 안 되고 예 한지 살짝 깔아가지고 야 아주 약한 불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차 먹던 식으로 예물 끓는 데다가 팔팔 끓여가지고 이거를 두개 정도 나면 여기서 꽃이 확 펴요. 돼지감자꽃 이거 피는 식으로 자동으로 꽃이 쫙 피거든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갖고 물을 또 끓으면 이렇게 물이 색깔이 이렇답니다. 이거 우리가 생수 뭐 정수기 이런 물 많이 먹잖아요. 근데 물맛이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물맛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또 영상 있으면 또 올리겠지만 이거는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거는 모카꽃이에요. 모카꽃 이런 돼지감자 지금 아침에 따가지고 씻어가지고 지금 건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건조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 이거를 이제 후라이팬에 한지 얇게 깔아가지고 아무것도 넣으면 안 되고 살짝만 예. 너무 많이 하면 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이제 지금은 이렇게 물로만 했거든요. 이걸 차로 끓이면은 딱차 끓일 때 우리가 커피 끓이면은 커피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거 두개 먼저 넣고 그다음에 끓는 물 넣고 하면은 좀 있으면은 이걸 넣으면은 꽃이 이렇게 핀다니까 예. 차전 속에 혹시 저도 여기 처음 봤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좀 있으면 또더딸 거라 얘. 너무 신기해갖고 올립니다. 돼지감자는 저벌레갖고도 먹잖아 얘. 당뇨에도 좋고. 근데 꽃도 너무 이쁩니다. 이 봐보 있어. 이거 물 색깔하고 얘.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이제 나중에 또 시간 되면은 이거 돼지 감자 차에 이걸 정말로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물을 해가지고 끓이니까 딱 꽃이 펴요. 감사합니다.